안녕하십니까. 먹돌이 백성원입니다. 둘째 백성철입니다. 셋째 백성열입니다. 오늘은 그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무밥? 아, 무밥을 동생들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솥단, 가마솥에 무밥. 열어? 뜨거워. 내가 할게. 잠깐만, 뜨거워. 이렇게. 나와. 응, 형이야. 형 뒤집어 놔야지. 아니, 이렇게 놓아야지.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. 아, 탔네. 너무 탔구만. 안 탔어요, 형. 간장만 비벼 먹어도 끝내 죽었다. 됐다. 조금씩 좀 비벼 먹게. 거시기를 좀 내야 되겠네. 무 맞는 거야? 소화는 잘 되겠다. 조금씩 비벼 먹어. 콩나물을 안 넣었대요. 무밥이. 콩나물이랑 같이 넣어야지. 이거 지금 이걸로 넣으려고? 좀 쫌쳐? 네, 내가 할게요. 저 그거 이거 그래도 다 어디다 놨어. 국물 안 먹어? 먹어야지. 안 먹어. 와, 형 무거우네. 명태무. 형 좀 짜게 넣네. 응? 그냥 조금만 넣어. 그만. 와, 밥을 더 넣어. 짜먹. 왜? 그 과일 필요 없어? 너도 짤 것이요. 내 것도 강가는구만. 밥을 좀 밑도 밭도 없이 부서갖고. 근데 맛있긴 맛있네. 무밥. 와, 최고 긴 걸 잡아버렸네. 밥은 다 됐죠? 아침에 일어나서 밥, 나는 돼지고기 한 그릇 넘게 구워갖고 그 삼겹살 다 먹었어. 아버지 서너 점 댕겨놔갖고 댕겨놓고 다 먹고. 근데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은 거예요 지금? 응? 오늘 아침에 영하 9도도 막 그 9도까지 내려갔나봐. 어제 저녁부터 핸드폰에 영하 9도라고. 그렇게 말 안해도 다 알아. 영구라고 하면 다 알아. 그래도 옛날에는 동네에서 모여서 이걸 이렇게 무밥 하네 하면 그 집 가서 먹고 그랬어요. 요즘에는 안 하니까, 그죠. 근데 솔직히 이렇게는 아니죠. 쌀을 조금만 넣으면 물을 막 몇 개.
그리고 옛날에는 물을 큼직큼직하게 바닥에다 깔았어요. 날이 타면 안 되니까. 먹고 나서 방귀 뻥뻥 깨야 또 시원하지. 근데 고구마가, 고구마가 원래 무바이러 그렇게 됐죠. 형 간장은 좀 맞는 맛을 모르는 게 다 맛있구나. 정말 맛나. 무는 참 좋아해. 진짜 어떻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. 무김치, 깍두기, 뭐 동치미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. 무국만 끓이잖아. 또 무국 옛날에 그 뭐야 그 산토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야 무 삐져놓고 고춧가루 좀 넣고 해가지고 알칸하게 막 먹으면. 이것도 엄마가 무 삐져서 하는 거요? 겨울에는 최고의 맛인데. 썰어서 넣으면 별로 맛이 없어. 이상하게. 아, 조금 커지긴 해. 좀 많이 내야 하네. 내 입맛에는. 싱거. 무가 많이 들어가갖고. 말이. 어, 이게 동삼이에요, 동삼. 지금 산삼먹, 아니, 여기 인삼먹어도 안 바꾼다는 게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. 형, 또 관략근이 약해서 먹는 순간 방귀 뀌지 말고. 무를 먹고, 트름을 안 하면 산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는데, 무 먹고 트름 안 한 사람 없어. 있거든요. 없다니까. 콜라 먹고 트름 뭐냐 하느냐? 저. 다, 물 떴던데, 그만. 아니요. 젓가락으로. 우연찮게 젓가락으로 뜨는데, 그 소리가 나네요. 그게. 야, 이거 무지 진짜 살벌한 맛있어. 저 한번 눌러봐. 아, 진짜 김치가 없네. 김치 있는 놈으로 갖다 놔야지. 무밥을 먹더니 벌써 신호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.
그 엄마가 오돌뼈 뿌리가 크니까 산삼뿌랭이 같다고 또 그랬잖아. 와, 김치도 맛있는데. 매일같이 전기밥솥에다 밥을 먹다가 솥에다가 무쇠솥에다가 밥을 해서 먹는 게 밥이 맛있네. 말도 잘한다. 오늘 아따 이거 명태국도 무너가지고 잘. 파 무쇠였던데 이것만 무가 아니네. 아무튼 뿌랭이는 있잖아요. 예. 아. 잘 마셨네. 국물도 끝내주네. 맛있다야. 오랜만에 먹은 게 무밥도. 그죠? 간장. 어머니가 간장을 기가 막히네. 간장을 어떻게 저렇게 맛나게 하는가 먹었어. 노력하니까 많이 들어갔다. 그니까. 간장 저 비법만 돼도 끝내주는데. 저 원래 국수에다 넣으면 국수 아니야 또. 응? 저 간장을 어머니한테 시간 있는 대로 도가지에다 이렇게 담아놓으시라고 그래갔어. 막 큰 도가지에다. 많이 힘들어서. 아니 나중에 어머니 또 안 계시면 없잖아. 근데 신화야 어머니가 자식들 생각이 돼. 저 위에서 그 갚아먹으면 좋아할 거 아니야. 간장 오래되면 형 해도 끓잖아. 그리고 햇볕이 날씨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한 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줄어드는 것이 많아. 갖고 간장독도 그 안에를 보면 연도를 다 볼 수가 있어. 이게 간장이 몇 년이 된 건데. 그것이 강원도 동해에서 동해 직녀님이 보내준 북어국 때문에 잘 먹네 요즘. 집에도 많이 보내줘가지고. 동해 친녀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 점심 무쇠솥에 무밥 동생들하고 모처럼 이 얼마만인가 모르겠어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이제 나는 이제 멘트가 이제 난 맨날 바뀔 거예요. 다른 걸로 이제. 왜? 어? 아니 하고 싶은 거 형. 여러 가지. 네가요.